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보는 맹지돼지인데 요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그 맹지는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맹지 하면 그래서 눈먹자 망할 망자니까 눈이 망한 땅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돼지는 요거 한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루대자인데요. 자루 모양 대자인데 아까 지목이 돼야 할때 대자는요. 대 밑에 흑토가 붙어 있고 요거는 엇의가 붙어 있어서 전혀 다른 한자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엇의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대 밑에 오드기가 붙어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땅이냐? 이런 땅인데 여기 A의 토지가 있고 B하고 CD가 있다라고 치자. 그럴 때 여기 이제 평당 한1,500 한다면 도로 두개 접하죠. 그래서 이런 걸 흔히 이제 그 밖에 나가면 각지라 그래요, 각지. 실무에서는 도로 두개 접한다. 도로 한개 접하는 것들은 한 1,000만 원이라 치자. 그런데 C의 땅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느냐? 눈이 멀었다 그래서 뭐요? 맹지. 맹지. 이제 맹지는 의미하셨죠, 그죠? 그래서 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땅을 맹지라 한다. 맹지는 통상 가격이 절반 가격도 안 되죠. 사실은 500이 안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500이라고 쓸게요. 그럴 때 맹지는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안 됩니다. 뭐 당연히 안 해줘야지. 뭐 왔다 갔다 출입할 통로가 없는데 허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어떨 때만 허가해 주느냐? 정확한 용어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건축법은 그냥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예요. 정확한 용어가.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일단 3m 도로를 기본으로 하고요. 막다른 골목의 경우에는 2m 또는 3m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2m만 사면 돼요, 2m. 그러면 지금 C의 토지가 이렇게 생겨 먹었죠, 이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집 봤죠, 그죠? 단독주택 쏙 들어간대. 이런 걸 우리가 포대자루 같이 생겼다, 쌀자루 같이 생겼다, 이 자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지라 그래요, 대지. 자루 모양이다. 이해하신 거죠? 옛날 사람들은 쌀자루를 뭘로 만들었냐 하면 옷이 낡아지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로 포대 같은 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엇의가 붙어 있는 거는 그래서 자루대자예요. 흙토가 붙어 있는 거는 지목이 돼 땅이란 이야기고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꾸기도 하느냐? 지목이 대인 토지 하면서 한자를 바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느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자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한자는 신경 좀 쓰자. 오케이. 그래서 거기 이제 맹지는 맹지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한 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번에 대지. 자루형 토지란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걸 대지라 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법지하고 빈지인데 이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다라고 흔히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법지는 빈지하고는 반대가 되는 땅인데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이에요. 여기 A의 토지가 A의 집이 있고 여기 B의 집이 있는데 이와 같이 고도가 차이가 심하게 날 때는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축대를 쌓는단 말이죠. 그럴 때이 축대면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걸 우리 법에서는
법사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사면이요, 법사면이요. 참 우리 법률 용어 어렵습니다.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솔직히.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꼭 써야 되느냐? 변호사가 그래야 먹고 사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경사면 그러면 오죽이나 편할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적법에서 면적을 측량할 때는요, 비스듬한 면적을 측량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것들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그림자가 지는 부분, 이걸 수평 투영 면적이라래. 위에서 봤을 때 수평으로 보이는 것, 이걸 면적으로 보죠. 그래서 이걸 법지라고 합니다. 이 수평 투영 면적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나중에 지적법에서 많이 설명할 텐데 이런 거. 요거 이해가 되신 거예요? 뭐 이게 도대체 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비스듬하게 축대가 있단 말이에요. 요 면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면적이 아니고, 요걸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투영이 될 거 아니에요, 투영이?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 이 바닥 면적이 법지 면적이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예. 아, 뭐 이 이상은 설명 못했나, 이제.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요거. 윗집 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지는 누구 건지는 알아요. 소유권이 누군지는 아는데, 문제는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이용은 안 돼요. 이용. 예컨대 뭐 농사 짓거나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게 법지예요. 그럼 빈지는 뭐냐, 빈지. 빈지는 거꾸로, 이거는 소유가 누구 건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용은 또 얼마든지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법지하고 반대가 되는 건데요. 주로 어디 토지냐 하면 바닷가의 토지입니다. 바닷가. 바닷가에 과거에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치자. 그럴 때 물이 들어오는 곳까지를 우리가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안 들어오는 곳을 뭐냐. 이걸 육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100번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는 땅이다, 땅이다. 자, 그런데 지구의 환경이 좀 바뀌면 물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도 있다.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바다라든가 하천같이 국가가 소유하는 물을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공유수면관리법이라는 건데, 뭐라고요? 공유수면관리법. 공법하면 배울 거예요. 이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최대 만조 수위선까지를 바다로 보고요. 이 이상은 육지로 봐요. 그럼 요거 용어도 좀 알아보죠.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바닷물이라는 게 항상 물의 높이가 일정한 거예요. 만조 간조가 있는 거예요. 만조 간조. 달의 공전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한 달에 정확하게 두 바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조하고 간조가 있는데, 하루에는 이제 만조 간조가 두 번이에요. 12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여기 만조가 됐다가 쫙 간조까지 물이 빠졌다가 다시 만조가 됐다 간조가 됐다 그런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만조 수위선은 뭐냐? 가장 물이 많이 들어올 때까지, 거기까지를 바다로 본다 그 이야기. 이때 물의 높이, 위치를. 그 이야기는 만조 수위선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까지 사이는 이제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지적공부를 갱신을 못했다면 누구 건지 모르고 이용은 불가요, 가능이요? 가능. 그런 걸 빈지를 한다, 빈지. 그래서 읽어서는 몰라요. 그림을 봐야지. 만조 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까지 사이를 말한다. 이렇게 보통 쓰죠. 법지는 법으로는 소유할 뿐 화등실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택지의 유효지표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진 토지, 경사진 곳이죠. 이는 토지 분계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이용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빈지. 빈지란 활용 실익은 있지만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공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말한다. 여기. 해안선 여기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 이랬는데 여러분 그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이다 그랬죠.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투기라고. 뭐라고 쓴다고요? 투기. 예. 그 다음에 공안지 먼저 보죠. 도시토지 중 투기 목적으로 집값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투기. 예, 그러니까 유휴지나 공한지는 투기 목적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한지는 지력의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일정 기간 휴경. 휴경은 이제 쉴 휴자, 경작, 농사할 때 경작할 때 경자니까 농사를 쉬는 것, 그러냐, 정상적으로 쉬는 거죠. 여러분 그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죠. 지금은 이제 비료가 좋아서 뭐 약간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밭이 있는데 여기다 보면 매년 똑같은 작물을 계속 심어대면 밭의 양분이 싹 다 없어지니까 농사가 될까요? 좀 쉬어야 될까요? 쉬어야죠. 쉴 때는 이제 퇴비를 멍땅 집어넣고 밭을 갈아가지고 로타리 쳐서 한 1년 싹 썩혀야죠. 그러면 밭이 다시 이제 힘을 지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휴한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공한지나 유휴지하고는 달라서 정상적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공지인가요? 공지? 예, 공지. 예, 공지는 뭐 쉬워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100평의 대지가 있다. 100평의 대지. 예, 그러면 건물을 딱 100평에 맞게 딱 끝까지 건물을 지를 수 있을까요? 약간 떼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건폐율 제한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가지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5, 5, 6, 6, 5, 7, 9, 8, 8, 7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 그러면 70%에 70%. 그러니까 100평 다 지을 수 있다고요. 70평만 지을 수 있다고요. 70평.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는 용어인데 공법 용어는 공법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30평은 뭐냐? 그냥 비워놔야 된다. 이런 걸 필공짜 공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지란 건축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필지 내 비어있는 땅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포락지하고 선화지만 보면 되겠네요. 포락지 같은 경우는 집안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린 땅이다 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원래 밭입니다. 밭 언덕이 있고요. 그래서 A의 밭이고 B의 밭이에요. 그래서 뭐 농사 잘 짓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산에서부터 막 물이 막 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토돼서 땅이 끊어져서 그 이야기예요. 싹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만일 하천법상 하천으로 지정이 돼버렸다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이 부분은 A의 사유재산이었죠. 자, 그런데 하천은 사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이죠. 하나의 토지에 두 가지 권리가 상존하는 걸 민법 용어로는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 뭐라 그런다고요? 혼동.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은 혼동은 지금 공부 안 할 거예요. 뭐 옛날에는 나왔는데 소유자가 갑인데 이 사람이 전세권을 줬어요. 전세권. 그래서 민법 시간에 못 들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민법에서는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데 갑이 이민간데 이민. 그래서 A한테 뭐라 그랬냐? 야 미안한데 계약기간 1년 남은 거 알거든? 나 이민 가야 되니까 빼주든지 아니면 너는 특별히 싸게 줄게. 5천 깎아줄 테니까 너가 사든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이사 가기도 싫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갑이에요? A예요? 예. 이게 혼동이에요.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이 권리가 두 개 있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A한테? 전세권자이자 소유자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사라집니다.
그걸 혼동이라 그러죠. 이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알아서 직권 말소해 줘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에 아 A는 이제는 소유자네. 전세권을 말소해 버린다고 알아서. 뭐 제가 해주세요 그런 거 안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A의 약한 권리인 사유재산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으로 바뀌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포락지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천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원상복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천으로 지정돼버리면 하천은요 수류 변경이 금지되어 있어요. 물의 흐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단단하죠. 이쪽에 뚝을 막아가지고 내 땅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물이 못 나가니까 옆쪽 땅을 치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거니까 물의 위치는 마음대로 못 바꾸게 돼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포락지라고 한다. 옛날에 땅부자 어르신들은요, 이제 이걸 경험으로 압니다. 땅부자 어른들은 뭐 이 법을 공부한 적 없죠. 포락지는 뭐 중개법령이나 뭐 민법에서 아마 들을 텐데, 이분들은 큰 비가 오면은 꼭 자전거를 타고 나가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에다가는 항상 상시 삽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다닙니다. 농민들은 삽이 딱 자전거에 꽂혀요 또. 그래서 자전거 딱 끌고 나가가지고 자기 땅을 쭉 이렇게 둘러봐요. 한 두 시간 동안. 그러다가 이와 같이 집안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린 땅이 있다 그러면은 내 거니까 뭐 무너지든 말든 그냥 지나갈까요? 또 삽질해야 될까요? 삽질. 그래서 이제 이게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뭐 되기 전에? 하천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천으로 지정된 다음에 뭐 원상복구 그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옆집 아저씨가 고발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현명하게도 경험을 통해서 포락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자전거 타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는 절대로 안 온다. 언제 오냐? 땅 팔아먹을 때만 온다. 땅 팔고 가면 아들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벤츠를 타고 다닐 것이다. 오케이. 예, 그래서 참 불쌍한 게 아버지예요. 영화 하나 만들어야 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영화 있나요?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포락지. 자, 포락지는 집안의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전답 등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 선화지는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땅이다 이야기죠. 뭐 이거는 이제 한번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 잘 안 할 텐데. 선화지. 이 고압전선이 이렇게 철탑이 있어요. 그럴 때 고압전선이 쫙 흘러가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여자분들이라 혹시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몇 볼트인지 아세요? 여기 꽂혀 있는 거 몇 볼트예요? 220이죠, 그죠? 그런데 고압전선은 이제 송배전이라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송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은 전압이 얼마 정도냐 하면 29만 6천 볼트. 296 K볼트라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한 전압이 흘러갑니다. 154 K볼트를 쓰는 데도 있는데 거의 안 써요. 전압이 높을수록 손실이 적기 때문에 사정없이 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 주변에 만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 올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비 올 때 괜히 손가락질 했다가 하고 끌려가면은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땅이 이 주변에 있는 땅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야 될까요? 싸야 될까요? 싸야죠. 위험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데 살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사람이 안 되죠, 이거. 건강에 대단히 안 좋습니다, 저는. 좋을 리가 없어요. 전기가 흘러가면 자기장 형성되는데, 자기장. 지자기라고 땅도 자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땅의 자기는 우리가 몸이 완벽하게 적응이 되어 있는데, 인위적 자기장은 적응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진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게. 안 됩니다. 사람 자체가 전기화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교란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뭐 옛날에 우리 했잖아요. 뭐 세포가 그 전기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저도 용어를 잊어버려서 더 이상은 안 되겠고. 자, 그래서 그 산화제는 고압전선 아래인 토지로 산화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까 소지는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이 분류 됐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주택법에서 하고 나면 좀 써먹기는 할 건데, 뭐 개론에서 거기까지 할 시간은 안 되고요. 자, 39쪽에 가시면 부동산의 특성이죠. 이 부동산의 특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놔두고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자, 49쪽으로 가봅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끝날 줄 알았겠지만, 49쪽에 가셔가지고, 사장의 부동산의 속성이 있습니까? 이거 시험에 잘은 안 나옵니다만,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그, 1절에 공간성이다라는 거 있죠?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별 하나 해주세요. 예, 별 하나. 부동산은 이제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공간성이다 또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공간이다. 이걸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 부동산,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우리가 수십억 년 동안 사용해 왔지만 달라진 적이 없다. 이 공간은. 그래서 영속성이다라고 하고요. 이 공간을 우리가 흔히 이 뭐라고도 하느냐. 3차원 공간이다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수평 공간하고 이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공중 공간. 이 아래 지하 구축물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지중 공간이라고 하죠. 자, 그럴 때 이 수평과 공중 지중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시험에서 두 번 나왔는데, 이런 걸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과 하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상과 하로 무한히 미친다 그랬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친다 그랬어요. 정당한 이익. 그러니까 무한히는 아니에요. 그럴 때 토지 소유권 공간적 범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러분 이거 뭐 책에 없죠. 안 그려도 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은 제가 나중에 요약집에다가 다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거 그려서 뭐 하겠어요. 이거 뭐 꼭 그리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지 마시고 내용을 보십니다. 요게 지구인데요. 지구.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땅이라 치자. 여기가 지구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수박처럼 자른 거예요. 지금 자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수평 공간이다. 이쪽을 뭐라 그러느냐 공중 공간이고, 이쪽을 뭐라 그러느냐 지중 공간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는 권리, 배타적 권리로 이야기할 때는 법률 용어는 이걸 지표권이라고 합니다. 지표권. 여기는 공중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하공간은 지중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하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용어가 일상 용어랑 좀 달라서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자, 그럴 때 아까 민법 212조가 뭐라 그랬죠? 토지 소유권은 상하로 뭐니 미친다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고요? 정당한.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미친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토지 상층부로 일정 부분까지는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걸 사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나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거를 공적 공중권이다. 그러면 공적 공중권은 누가 이용한단 말이냐? 국가가. 뭘로 이용한단 말이냐? 항공기 운항이나 핸드폰 전파의 교신 공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의 소유권이 미친다고요? 미치지 않는다고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집 위에 항공기가 지나간다고 막 청소 그러면 안 돼요. 항공기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하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하 구축물을 일정 공간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그 깊이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법률 용어로는 한계 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용할 수 있는 깊이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민법에서는 뭐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요. 서울시 지하철 조례에 보면 최대 40m예요. 40m 지하로. 용도지역이나 토지에 따라 조금씩 그 깊이가 다른데 뭐 20, 25, 30 뭐 이런데 가장 깊은 게 40m입니다. 그러면 40m까지는 나의 소유권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그런 걸 사적 지하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치지 않은 걸 뭐라 그러느냐. 공적 지하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지하수를 지하수 샘 파서 길러먹는 지하수요. 지하수를 토석의 일부로 봐요. 토석이라는 게 뭐 흙토하고 돌석자니까 땅의 일부로 본다 그 이야기죠. 바로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땅 바닥 속에 있는 지하수라면 당연히 켜먹으면 돼요. 땅의 일부니까 소유권이 미친다 그 이야기예요. 동그라미는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체물의 광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시험에 잘 나와요.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체물의 광물은 누가 갖는 거냐? 국유지선이에요, 이거. 그래서 국가가 광업권을 허여하지 않으면 광물을 캐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인데 미국은 워낙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이니까 개인의 땅 밑에 있는 석유든 뭐든 간에 개인이 발견하면 지각해가지고 팔아먹으면 돼요. 완전히 그건 대박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화에 보면 석유 개발하다가 막 까만 물이 쏟아져 나오면 막 엎어져서 난립니다. 막 좋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엎어져서 난리를 치면 절대 안 되고 석유가 나오면은 바로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수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라 그럴 거거든요. 돈은 주겠지만 돈은 석유값은 안 주고 집값만 줘요. 야 나가 그러니까 소문 내야 된다고요. 틀을 막아가지고 개인의 것이 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고요. 네, 버텨야 돼요. 실제로 뭐 저희 처음이니까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마포에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있었어요. 땅을 팠는데 땅 색깔이 노래요. 노래.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참 그 지적 능력이 그 배가 됩니다.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데 여기 한 뭐 한 300가가 모이니까 별의별 똑똑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저 시료 샘플 좀 채취해 봐라. 자, 한국 지질연구원에 보내야 되겠다.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샘플 테스트를 해보니까 1톤당 황금이 15g이 있더라. 이런 뭐 굉장히 경제성이 높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금광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뭐 이 재건축 단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아파트가 문제냐? 일단 금을 캐자.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또 뛰어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합격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공부를 한 거죠.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 거라 그러더라. 개인이 채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채굴을 했을까요? 신고했을까요? 바로 묻어버리고 아파트 지었을까요? 네, 지금 아파트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속칭 금광 아파트예요. 금광 아파트. 실제 브랜드는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몹시 건강이 좋다. 금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런 소문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안 잊어먹겠죠. 미체거리 광물은 마포 금광 아파트를 생각하면 된다. 에휴 힘들어.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바로 1번에 자, 부동산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 3차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중공간과 지중공간 합해서 입체공간을 한다. 바로 2번에 공간 개념과 관련해 주의할 것은 공중, 수평, 지중 모두를 입체공간으로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시험이 나왔어요. 실은. 상당히 그 상세하게 쓴 건데
어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공중과 지중을 합해가지고 입체의 공간이라 한다. 한 번 시험에서는 수평, 공중, 지중 다 세 가지를 다 이야기했죠. 아, 그러면은 두 번의 기출문제를 보니까 수평은 안 들어가도 입체 공간이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수평이 안 들어갔던 거는 당연히 수평을 전제로 위아래를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세 개 다를 합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이번처럼.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인데 바로 이번 보시니까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과 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큰 3번에 공중권, 지표권, 지약권인데 공중권은 관할 1번 봤더니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권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그래서 그 옆 페이지로 가시면 괄호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사적 공중권하고 공적이 있죠. 사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공적 공중권은 공중 공간에 대해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래서 항공기, 뭐 전파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지표권이죠. 지표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의 수평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즉, 작물을 경작하고 건물을 짓고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지표권이 설명됐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지하권인데 지하권이란 토지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랬는데 넘어가시면 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이제 참고의 한계심도라는 것도 뭐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깊이로서의 한계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성인데요. 위치로서의 부동산이죠. 여러분 이제 부동산은 위치를 갖는 재화죠.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요거는 부동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는 인접성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위치는요 이 절대적 위치라는 거 하고 상대적 위치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 땅이라는 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특성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그런데 이 학원에 있는 이 자리 말이죠. 이 GPS 좌표를 가지고 있는 자리, GPS 좌표는 있겠죠. 이 자리는 애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죠.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 위치는 뭐냐. 이거는 인접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건 늘 변화하죠. 50년 전에 이 자리는 뭐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밭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이제 산이 있는 걸로 봐서는 밭이었을 것 같아. 논은 아니었을 것 같아. 논. 이해하신 거죠? 밭이나 산자락이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밭이에요.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도시가. 그 다음에 뭐 BRT인가요? 그것도 다니고 국가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위치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조만간에 백화점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더 좋아지겠네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지금은 옛날처럼 땅값이 싸다고요? 비싸졌다고요? 비싸졌다. 그러니까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늘 바뀐 거예요. 인접,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럴 때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뭐겠어요? 절대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이겠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GPS 좌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토지의 위치 가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접근성이라는 건데 이 접근성은 우리가 어떤
목적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이 적은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적물까지 가는데 뭐 5성, 근데 5성까지 접근성을 했을 때 얼마 안 걸린다, 또는 거리도 가깝다, 또는 금방 간다고 생각한다. 이런 건 접근성이 나쁜 거라고요?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 아니면 지하철역이 바로 집에서 500m 근처에 있다? 시간이 뭐 걸어서도 5분 걸리겠네요. 거리는 500m. 항상 언제든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그런 걸 접근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접근성이 양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접근성이 좋더라도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예외가 뭐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접근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런데 접근의 대상이 지하철이면 정말 좋겠는데, 인간에게 위험 또는 혐오의 대상이다. 여러분, 그 LPG 충전소가 집 옆에 생긴다. 그러면 몹시 즐거워할 일인가요? 기분 나쁜 일인가요? 기분 나쁘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애지간하면 도망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사 가는 게 상책이죠. 뭐하러 거기 살아요? 두 번째, 접근의 정도도 문제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지나치면 불리하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시장인데요. 시장. 우리 집이 시장에서 한 500m 전방에 있다. 아, 그거 좋죠. 편이 굉장히 편리 아닐까. 그런데 해피는 우리 집이 시장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나서 미치겠다. 이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니까 지나치면 오히려 감가가 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리와 접근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거리와 접근성인데 뭔 말이냐. 일반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은 것인데, 횡단보도가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이다 그럴 때는 거리가 가까워도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약간 억지긴 하지만, 자, 이게 6차선 도로다. 6차선. 그러니까 차가 빨리 달린다 그 이야기죠. 이게 우리 집이고, 저 건너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다. 밤에 담배 좀 사야 되겠다. 그런데 차는 150km를 달리고 있더라. 그럴 때 길을 건너야 될까요? 500m 떨어졌다 하더라도 돌아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가까워도 접근성이 별로 안 좋네요. 돌아서 1km를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거리와 접근성의 문제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용도와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봐라. 소매점 보죠. 요거는 접근성이 떨어지면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이 있는 거죠. 접근성이 최고로 좋은데. 그런데 백화점이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같은 것들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세죠. 흡인력.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될까요? 조금 덜 좋아도 될까요? 덜 좋아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죠. 이거 관광지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할인점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소매점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세종시에서는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어딘가요? 아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후에 시간 날 때 한번 놀러 갈까 싶어가지고. 관광지. 그렇죠. 여러분이 딱히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놔두고 서울의 남산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남산. 여러분, 그 남산에 가면 남산타워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남산타워를 굳이 여기 저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회전하는 것도 지켜보고 밥도 사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주로 가까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들일까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일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가요, 잘. 안 가는데, 멀어도 올라가요. 가더라도 바람이나 쐬고 내려오는 거지. 그런데 저도 꼭 지방에서 어른들이 올라오시면 꼭 또 모시고 갑니다.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표를 사서 드리고 제 거 하나라도 아껴야 되니까 꽤 비싸요 이거. 아껴야 되니까 저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고
여유 있게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놀다 옵니다. 그렇죠? 또 어르신들 내려오면 또 이제 모시고 와야죠. 또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오시면 꼭 또 올라가 가지고 뭘 또 그렇게 오래 계시는지 한참 기다려도 안 내려옵니다. 또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 적거성이 너무 좋으면 가까이 안 가요. 그래서 이쪽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잘 가지도 않아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위치성 임대의 개념 보시면 자, 부동산의 위치에는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 위치와 다른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상대적 위치가 있다. 자, 부동산의 이용은 주변의 다른 부동산과 이용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경제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2번 접근성 보시면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을 하는 데 걸리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냐 작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다고 부동산의 가치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로 1번에 접근의 대상, 접근의 대상물이 혐오의 대상이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는 떨어진다. 2번 접근의 정도,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지만 지나치면은 거꾸로 떨어진다. 그래서 얘 보니까 시장 안에 주택이네요. 3번에 부동산의 용도 접근성. 부동산은 주거, 상업, 공업 등 어떤 용도냐에 따라 접근성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주거용 쾌적한 것들이 가까이 와야 되고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이 좋은 것들이 접근해야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아까 저처럼 접근성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뭐 용도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랬는데 환경은 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몇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경제론 나오나요? 예, 경제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아까 중간에 넘어갔던 부동산의 특성을 먼저 할 거고요. 특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경제론을 갈 건데요. 이 경제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예습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복습 이야기하죠. 특히 책으로 예습하는 거는 처음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공부를 포기하는 지름길이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고요? 포기해버린다고요? 포기.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들리면 책은 잘 읽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유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 부분은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워낙 중요하니까. 저번에 4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면 뭐 다음 주에는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방 시작하셨으니까 뭐 같이 합격해야죠.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